사실 다른 것도 취재할 것이 많을 텐데 이렇게 이천시에 관심 갖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성명서부터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쿠팡 물류센터 화재 사고와 관련한 성명서. 우선 지난 17일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사고 현장에서 파마에 맞서 구조 작업을 벌이다 안타깝게도 끝내 주검이 되어서 돌아오신 경기 광주소방서 119 구조대 고 김동식 구조 대장님의 숭고한 희생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유족께도 심심한 유례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해 4월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사고로 38분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10분이 다친 참사의 아픔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이런 일이 또 이런 대형 화재 사고가 반복되어서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화재의 원인이 철저히 규명되어야 되고 또 발생했다 하면 대형 화재와 인명피해가 반복되는 물류창고 화재 사고에 대한 구조적인 재발 방지를 위해서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우리 이천시는 서울 근교에 위치해 있고 또 동서남북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망 등 교통물류 중심지라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서 150여 개에 이르는 상당히 많은 물류센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물류창고가 샌드위치 패널, 우레탄 폼 등 가연성 건축 자재를 사용해서 화재에 매우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이천시는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제도 개선을 그동안 중앙정부에 수차례 건의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지난해 한익스프레스 화재 사고를 계기로 해서 난연제 사용을 의무화하고 현장 관리를 강화하는 건축법 개정이 지난해 연말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지어진 물류창고는 여전히 그리고 언제든지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취약점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화재가 난 쿠팡 물류센터는 2016년 2월에 준공된 시설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해서 보듯이 물류창고 화재는 거의 대부분 대형 화재고 인명피해가 많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만약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대형 화재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물류창고 화재 사고의 구조적인 재발 방지를 위해서 우리 시는 중앙정부에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 번째,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을 보다 강화하고 대형 사업장에서는 현장 관리자를 보다 촘촘하게 두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기존의 샌드위치 패널과 가연성 단열재를 사용한 대형 물류창고는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 진압이 매우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해서 언제든지 대형 인명피해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게 됩니다. 난연제 사용을 의무화하고 현장 관리를 강화하는 건축법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이는 새로 짓는 건축물의 화재 사고를 줄일 수는 있어도 이미 지어진 기존 물류창고의 대형 화재까지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사업주의 철저한 안전관리 책임과 의식이 없이는 사고를 막기가 어렵습니다. 누전 등 전기설비 이상 유무를 사업주가 보다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프링쿨러 화재 감지기, 제한 설비 등의 이상 점검을 확인해야 하고 원활한 피난시설을 확보하는 등 비용 문제로 안전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을 더욱더 강화해야 합니다. 두 번째, 물류창고의 초대형화를 적극적으로 규제
해서 화재사고 시 소방차의 원활한 진입을 위해서 외곽도로 개설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화재사고에서 보듯이 초대형 물류창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소방차 진입이 원활하지 못해서 피해를 키운 측면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고가 반복된다면 이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지역주민의 피해 또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화재 진압이 어려운 물류창고의 초대형화를 적극 규제하고 소방차 진입이 원활하도록 건축물을 중심으로 외곽을 따라서 전체 도로 개설을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 적극적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자체에도 관리 감독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계된 전문기관과 함께 구조적 문제를 총체적으로 진단, 점검해서 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도록 기초 지자체에게 관리 감독 권한을 부여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화재 사고의 원인자인 쿠팡 측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서 막대한 분진이 이천시 전역에 퍼졌습니다. 사흘 넘게 많은 시민들이 호흡곤란 등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천에 있는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토양오염 등 환경피해를 비롯해서 농작물과 건축물, 차량, 양봉장 등의 집단 분진 피해가 광범위하고 그 내용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어제 쿠팡 측에 이러한 피해 상황을 전달했고 쿠팡 측은 주민 피해 지원센터를 개설해서 오늘부터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시는 쿠팡에서 이에 대한 노력이 미흡한 경우 또 부족할 경우에는 필요하다면 시민들의 공익소송까지 지원하는 등 피해 주민들의 위로와 보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원만한 피해 보상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이천 시민의 피해를 최대한 신속히 보상할 것을 쿠팡 측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